이번 에피소드에서는 Node.js 환경에서 MongoDB를 다루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한번 하나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npm init 그죠? 그래서 패키지 JSON 파일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밑에 방금 보셨던 그 내용 인스톨 있죠? npm install MongoDB save 하면은 이렇게 dependency에서 MongoDB 3.1.0 제가 녹화하는 시점입니다. 이때의 버전이죠.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좀 더 최신 버전 아마 쓰시겠죠? 그러면은 설치가 될 겁니다. 이건 로보틱이군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MongoDB 방금 설치했던 Node.js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3.0, 3.1까지 나와 있어요. 네, 주소는 mongodb.github.io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틈날 때 읽어보시고 방금 우리가 봤던 것이 명령어 설치하는 명령어 이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 10번 정도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다 요 모듈을 이용해서 Node.js에서 제어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db.js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설치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다 설치를 하셨다고 봅니다. 보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이중각 동일합니다. 컨스트. 근데 지금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요 수업을 그러니까 커리큘럼이죠. 그래서 중급 1년차 수업 중에서 Node.js in-depth 요 수업과 로데시까지 다 마쳤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왜냐니까 지금 이 수업은 중급 2년차에서 진행되는 MongoDB의 몽고수 수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ode.js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합니다. 컨스트 해서 몽고 이름은 몽고 클라이언트입니다. 이게 뭐 누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require 그래서 왜냐니까 이 뒤에 있는 MongoDB를 가져오는 거죠. MongoDB 하고 다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몽고 클라이언트 그렇죠. MongoDB 모듈에서 몽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또 서브 모듈을 가져올 거예요. 가져온 다음에 이 몽고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작업을 합니다. 몽고 클라이언트 다음에 커넥트 커넥트 연결하는 거죠. 주소를 적어줘야 되는데 아규먼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소, 연결 주소고 두 번째는 콜백입니다. 콜백을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는데 이 주소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우리 HTTP가 아니라 여기 있는 MongoDB, require MongoDB 가져왔잖아요. MongoDB, 그래서 MongoDB, 그다음에 localhost, 호스트고 우리 포트가 뭐 몇 번이었죠? 기억나시나요? 27017, 그죠? 27017. 거기다가 여기 GSL, 우리가 지금 할 게 GSL들이에요. GSL들을 추가하는 간단한 데이터베이스에 GSL을 추가하는 걸 텐데 GSL이 무엇인지는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은 OpenSSH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플랫폼을 코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OpenSSH 플랫폼에서 시장 참여자를 마켓 파티시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티시펀트 시장에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건들도 다 마켓 파티시펀트고 이분들 이것들 이 물건들 이 개념들 사람과 물건과 개념 세 가지가 다 마켓 파티시펀트이고 이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지설입니다. 복수 용어는 지설즈가 되겠죠. 한글로는 지설로 표현합니다. 그 지설을 추가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지설이 추가되어야지 이 지설들 간에 물건을 사고 팔거나 여러 가지 거래 문서를 같이 생성한다거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픈SSH 플랫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바로 요 지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다 지설로서 오픈SSH 플랫폼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잡고 그래서 지설이라고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지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 용어는 접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콜백이 있는데 콜백은 두 가지입니다. 아규먼트는 첫 번째는 에러고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죠. 아규먼트 클라이언트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라이 캐치를 쓸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에러인 경우에 에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제 로그해서 something wrong 그러니까
enable to connect to database. database에 뭐 접속할 수 없다. 이렇게 뜨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제대로 돌아가면은 일단 로그부터 해주죠. 그래서 이거 뭐 굳이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connected to db 꼭 해주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냥 근설로그 해보는 거예요. 없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제 꼭 있어야 될 코드는 여기 들어가죠. const 해서 이걸 뭐 db 라고 담아도 되고 또 안 담아도 되는데 예, 뭐 db로 담죠. db 담고 equal client.db 그리고 우리 위에 있는 이름이 뭐였죠? 지슬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슬즈 지슬 빼는데 여기도 db고 파일 이름도 db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좀 조금 이름이 조금 부자연스럽죠. 같은 이름이 두 개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db connect로 할게요. connect js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db하고 여기 있는 파일 이름하고 서로 혼돈될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하고 다음에 요거로 끝입니다. 끝이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또 db collection 지금 우리 담아온 거예요. 요 db입니다. 그죠? 클라이언트의 여기 클라이언트죠. 이 클라이언트 아규먼트는 요 몽고 클라이언트 커넥트가 되고 나면은 이 펑션이 리턴하는 값이 중에서 하나가 메인이 클라이언트예요. 그죠? 요 펑션 커넥트라고 하는 펑션에서 요 주소에 접속했을 때 리스폰스로 받는 값이 이 클라이언트입니다. 이 클라이언트의 또다시 오브젝트죠. 클라이언트라는 오브젝트의 DB 펑션을 호출해서 거기다 아규먼트로 지슬즈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DB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DB 컬렉션에서 마찬가지 좀 전에 봤던 것과 똑같이 지슬즈에서 휴먼 지슬로 할까요? 휴먼 문자예요. 스트링으로 해야 됩니다. 휴먼으로 하죠. 휴먼 사람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지슬들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사람 지슬의 종류가 여기다 쭉쭉 넣을까요? 그런데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그리고 개념도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사람 사물 개념 Human Thing Concept이 됩니다. 일단 이제 Human을 추가하는 걸 한번 보죠. 이 개념들의 지슬에 대해서 앞으로 자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Insert One입니다. One 해서 하나를 넣으란 말이죠. 그리고 이전에 봤던 것 동일합니다. 오브젝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에다가 name은 뭐라고 할까요? Jupiter 들어가고 다음에 텔레폰 번호가 전화번호가 반드시 되겠죠? 텔레폰 번호 그래서 8210 한국입니다. 2233-4455 전화번호도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다루는 것이 어드레스 서버라든가 어드레스 서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드레스 수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다 추가될 거예요. 어드레스 수풀도 있고 뭐 별의별 게 쭈담이 다 뭐 나이, 생년월일, 국적 다 들어가죠. 내셔널리티 어떻게 하는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 그냥 코리아 한국 요 세 가지만 넣는 거라 하죠. 실제로는 우리가 코딩할 때는 이게 거의 뭐 수백 가지가 보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프로퍼티가 되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요게 다큐멘트예요. 보시다시피 다큐멘트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다큐멘트. 그러니까 스쿨에서의 용어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스쿨에서는 노스쿨에서는 필드 예전에 쓰던 말 필드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다큐멘트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칼럼 대신에 이렇게 프로퍼티가 붙게 되죠. 키밸류 키밸류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인서트 원 하나 하고 그죠? 그리고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콜백이 제공을 합니다. 콜백 성공했을 수도 있고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죠? 결과는 동일합니다. 위에 있는 에러 이런 부분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되죠.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쓰겠습니다. 여기다 아유 그냥 쓰죠. 타이핑하죠. 타이핑하기 귀찮아서 에러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리절트 돼 있고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이전과 똑같이 if 에러 발생했다고 가정하면은 그럴 때 이 에러를 처리할 걸 다시 컨솔 로그에서 뭐 something wrong 근데 이렇게 something wrong만 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메시지를 표현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코딩할 때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그냥 something wrong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에러가 발생한 위치와 시점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장이 여기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성공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console log가 되는데 이때 console log는 위에 있는 console log하고 좀 다릅니다. 좀 다른 내용이 들어야 되고 아 그리고 또 문제도 있죠. 이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코드는 더 이상 수행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exception 될 필요 없이 빠져나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이다 return 해주는 게 낫죠. return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면은 바로 빠져나가 버리면서 console log 하게 되죠. 전체 밑에 있는 것들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return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에러 메시지는 에러 메시지로 표시하고 또 밑에 있는 것도 계속 다 읽어나가면서 프로세스가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리턴을 앞에 붙입니다. 왜 붙여주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컨솔로그에서 이번에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간단한 이 뭐예요. 이 위에 리졸트는 connected to DB로 끝났지만 밑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넣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제대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JSON입니다. JSON 이거 우리 많이 보던 겁니다. 스트링 파일에다가 이 result .ops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ops입니다. 그리고 undefined 이거 포맷입니다.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이죠. 포맷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거 닫으면 됩니다. 닫을 때는 client close 되죠. 여기 있는 이 리졸트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있는 이 리졸트고 그죠? 이 리졸트는 여기 그죠? 요 insert one 펑션에서 던져주는 값입니다. 그죠? insert one 여기서 리턴 되는 값이고 그리고 요 client close에서 client은 어디서 나타난 건가요? 그거는 여기 위에 client connection에서 던져주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call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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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콜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전에 터미널에서 배시에서 몽고DB 터미널에서 좀 돌아오고 있잖아요. 현재도 접속되어 있죠? 이걸 닫아야 됩니다. 닫지 않으면은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노드 해서 DB 지금 이 폴 위치가 잘못됐네요. 이것도 닫아버리고 그러면 닫아버리고 자, 배시 요거 여기 지금 여기 위치가 맞습니다. 몽고 튜토리얼 그렇죠? 그래서 노드 해서 이름이 뭐죠? DB 커넥트 하면은 동작하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우리가 커넥션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투 DB 그래서 요렇게 컨솔 로그 요 부분이 뭐죠? 요 부분입니다. 요게 요렇게 표현돼서 나타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브3t 이것도 현재 지금 상황인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투두스만 있는데 이걸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리프레시 하면은 방금 우리가 만든 것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리프레시 됐나요? 그러면 지슬즈라고 있죠. 두 번째 여기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죠? 여기 컬렉션이 있고 휴먼이 있고 컬렉션을 여기 뭐예요? 컬렉션 여기 있군요. 휴먼 뷰 다큐멘트 하면은 방금 넣었던 요거 그래서 내용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 네임은 주피터 텔레폰 번호 국적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 오브젝트 아이디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16진수입니다. 16진수로 5B0 뭐 C 쭉쭉 나가 있는데 요것이 나중에 이 지설 그러니까 주피터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람 지설에게 할당될
고유한 IPv6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주피터에게 전화하거나 메일 하거나 거래하거나 메시지를 던지거나 뭐 카톡을 하거나 할 때 그 아이디가 바로 이 오브젝트 아이디, 이 아이디를 이용하게 됩니다.